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최근에 이슈가 최근에 이제 제 나이 또래 의사들이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올해 서른 살이니까 최근에 의료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아과의 멸망입니다. 소아과의 멸망. 그냥 멸망도 아니고 소아과의 대멸망이 요새 지금 가장 핫한 이제 의학적인 트렌드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있는 그런 이슈죠. 그거에 관해서 어떤 글이 좀 올라왔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아과 의사들이 없어지는 이유. 제목부터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과 의사의 관점 나눠가지고 좀 같이 봐볼게요. 자, 이 나라의 젊은 의사들은 어쩌다가 소아과를 가게 될까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소아과 의사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 낳으면은 애 낳고 소아과 의사 없잖아요. 우리 애 봐줄 소아과 의사 없잖아요. 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소아과 의사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디 병원 문 닫는다는데요? 아, 그러면은 그동안 나온 100명 넘은 소아과 의사들은 뭐예요? 그 의사들은 지금 다 놀고 있는데 소아과적인 근무를 못해서 다른 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이제까지 나왔던 누적 소아과 의사들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한 거죠. 어쨌든 조금 다릅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기사를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을 알려드림. 이 나라의 젊은 의사들은 어쩌다 소아과를 포기하게 되었나? 1번, 출산율이 낮아서 소아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애 5에서 하나로 줄었다지만 한 명에 한 번씩 5번 올거한명 데리고 10번 와요. 점심을 평소보다 덜 먹고 트림을 두 번이나 해서 배에 이상이 있을까봐 걱정된다고 데려옵니다. 이마에 모기 물린 게 사흘 넘게 자국이 있다고 응급실로 와요. 진짜 옵니다. 절대 출생아 수는 적지만 미숙아, 선천성 질환, 만성 질환자들 급증해서 환자군의 크기와 필요한 진료량의 규모는 적지 않고요. 소아 인구 줄어서 비전 없단 소리는 제가 전공의 지원하던 15년 전부터 나왔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하겠다는 매니아층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이제야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글 쓰신 선생님이 15년 전에 전공의 하실 때부터 소아과에 이제 매니아층이 있었다는 거죠. 소아과는 여러분 분들 뭐 엄청나게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소아과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많던 매니아들이 갑자기 올해부터 매니아가 사라졌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를 좀 봅시다. 어제 오늘 의사 때리는 보호자 이야기 많이 올라오던데. 솔직히 실제로 폭행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직접 때리는 일은 의사를 직접 때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폭언과 무례함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의사를 구타하는 일은 기사에 실릴 정도로 드물지만 이런 좀 무례함에 대해서는 있다는 거죠. 얼굴에 손이 직접 와 닿지 않았다 뿐이지 정말 뺨을 맞는 듯한 기분이 들게끔 말을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만나는 게 아니라 상상 초월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팔짱을 낀채 위아래를 훑고 매우 많은 분량의 언어에 짜증이 묻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들은 한명 낳기 때문에 이한 명이 소중해서 소아과 의사들을 애들이 아끼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소아과 의사들한테 굉장히 그런 짜증과 무례함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나 다른 지식인 의학 지식이 많기 때문에 팔짱을 낀채 의사를 평가하는 부모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럴 거면 도대체 왜 데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모들에게 소아과 의사의 포지션 대충 가해자, 사기꾼, 돌팔이, 저임금 노동자 사이에 그 어디쯤에 있나 보다 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적인 의사소통 매너를 갖춘 보호자가 드뭅니다. 그리고 뭐 하나라도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대면 혹은 온라인 갑질이 시작되죠. 애가 먹을 건데 포함된 배민 리뷰나 폐업한 키즈카페 사장님들 사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내 새끼가 아프다는 대로 바꾸고 레벨을 몇 단계 더 올리면 소아과에서의 일상이 탄생합니다. 네, 이거는 약간 좀 의사 선생님의 관점이라 생각해요. 애가 먹을 건데, 그리고 이런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소아과 의사보다 조금 더 뭐랄까, 그래도 환자와 보호자가 봤을 때 소아과 의사는 그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약간 존중을 받는데 의사에 대한 존중보다는 이런 자영업자들 더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의사 선생님인데 약간 힘 고단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부모 마음에 걱정돼서 한마디만 붙이면 온갖 무례와 갑질과 폭언, 폭행이 용인되는 나라라서요. 부모 마음에, 자식된 마음에, 자식된 도리에서 이런 거를 이제 병원에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나쁘지 않은데 그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로 이제 폭언과 무례를 합리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싸구려 의사라서 근데 심지어 쌉니다. 너무 쌉니다. 커피 중에 소아과 진료비보다 저렴한 건 아마 레스비 파란색 캔 하나 정도일 거예요. 솔직히 수입은 두 번째 문제고 돈을 몇백 원, 몇천 원 내고 가면 보호자들이 그 진료 자체를 몇백 원짜리로 봅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싸구려니 닥터 쇼핑은 당연하고 약은 하찮으며 진료는 내가 평가할 재료일 뿐이죠. 이거는 진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가끔씩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료 1시간 기다려서 10분 밖에 진료 안 보는데 500원 냈는데 나라에서 만원 받아가니까 만 500원 받아가잖아. 그럼 시급이 얼마야? 개꿀이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뭔가 그런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의료적인 평가와 그런 책임, 그러니까 차팅도 책임이거든요. 약 처방도 책임이고 그런 무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좀 가격이 좀 덜한 편이긴 합니다. 커피는 눈에 보이고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6,000원 비싸잖아요. 근데 커피보다 좀 싼 가격이긴 하죠. 내가 지불하는 가격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나라에서 주는 돈도 있잖아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건강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의사가 받아야 될 돈을, 의사가 책정한 돈을, 의사가 받아야 될 돈을 나라에서 조금 내주고 환자가 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세월이 약간 지나다 보면서 논점이 흐려지면서 마치 나라에서 생업으로 너희를 지원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만원, 2만원 정도 의사가 2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나라에서 너무 그걸 다 내면 힘드니까 나라에서 10,000원 지원해줄게, 국민들이 1,000원만 내세요로 시작을 한 건데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바뀌어서 나라에서 만원만 받아, 그리고 너희는 환자한테 100원만 받아, 500원만 받아, 우리가 9,000원 줄게 라고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너희는 세금 받고 일하잖아 로 바뀌는 거예요. 약간 초점이 다른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조금 퇴색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의미를 보면 저희는 이제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지원을 세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아들로 근근히 이어지던 소아과 지원율이 명백히 추락한 건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태 이후입니다. 그때 법원과 행정기관 그리고 누구보다 국민들이 너무 명백히 알려주었어요. 너희는 환자를 일부러 죽이려는 존재야. 그러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해. 이대 목동병원 사건은 제가 이제 의대 본과 3학년일 때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대 목동병원 사건은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2018년인가요? 임세모 교수님의 정신과 의사가 환자한테 칼부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도 굉장히 임팩트가 컸고요. 그보다 더 컸다는 건 이대 목동병원 사건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의사는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6년 동안 의대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어떤 가스라이팅이냐? 환자를 살리는 법만 배워요. 환자를 죽이거나 그런 걸 배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학 철학이나 의학 교육도 교양도 전부 사람 살리는 내용만 배우고요. 정말 획일적인 도덕관을 심어주는데 완벽히 있는 곳이 바로 의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람 살리는 그런 획일적인 사고방식만 요합니다. 방법만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의 방식은 알지 못하고 교육받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를 원하는 곳은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환자를 위한 그런 포인트만 배우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대 목동병원 사건은 의사가 감옥을 간 사건이에요. 마치 환자를 죽이려는 존재야 로 이제 의미가 좀 씌워졌죠. 그래서 마저 읽어볼게요. 아기가 죽었다며? 그럼 죽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누군가 감옥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고의적 위해가 아닌 일반적인 진료 행위의 결과에 형사재판을 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건이 소아과 의사들에게 미친 여파는 어마어마합니다. 의대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치료 잘 하라는 게 아니라 do no harm인데 사람들은 우리를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do no harm은 어떤 의미냐면요,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환자에 대한 너무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가 환자한테 위해를 가하지 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환자를 위한 치료가 아니고요,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치료부터 하는 거죠. 무조건 그게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계속 이제 개정이 되고 환자를 위한 치료로 진행되는 거죠. 정말 두노함은 정말 중요한 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어떤 술기를 환자분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런 상황에서 환자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 시술을 진행했다가 환자한테 피가 가면 그게 정말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그게 두노함입니다. 동료 둘이, 선배가 아무것도 모르는 전공의들까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갑니다. 그냥 하던 일을 하고 있었고 닥친 상황에서 매번 그래왔듯 살리려던 것뿐인데 실제로 감옥에 갑니다. 법정 구속이 돼요. 의사의 모든 행위는 환자의 안녕을 위함이라는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명제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의 동료가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을 못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네, 다시 살려내 하고 막혀 잡는 그 드라마의 클리셰가 보기 시원합니까? 퍼센트 가능성에도 살려보겠다고 애쓰던 그 의사는 그런 경험을 몇 번 직접 간접 경험하고 나면 50%의 가능성에도 섣불리 나서지 못할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의사의 소명과 의사 실력에 대한 문제로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살렸던데 당신이 실력이 없어서 못한 거를 왜 상황 탓을 하냐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만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의 가능성으로 환자를 살리려고 수술방을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시작을 딱 배를 여는 순간 그 책임 오롯이 그 의사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환자를 받지 않으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환자를 안 받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병원은 여력이 안 돼서 못 받아요 라고 하고 앰뷸런스로 큰 병원 가세요 라고 보내버리면은 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그런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마음 아프고 의사로 자괴감이 드니까 살려보겠다고 받아, 내가 배 열게 수술했어요. 근데 만약에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소송에 걸려요. 그러면 그래서 그 의사가 온전히 뭐 소송에 걸려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 의사는 그 다음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방 열까? 인 거죠. 점점 그 빈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네거티브 피드백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이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괜찮은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질문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었어. 그래서 그날따라 선생님이 질책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너는 이걸 질문이라고 하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음 상황에서 궁금하게 됐을 때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의사가 환자 살렸는데 질문 따위랑 비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비교할 수 있죠. 오히려 질문은 나만 피해를 보고 나만 혼나는 것 뿐인데 의사는 환자의 목숨 달려있으니까 더 책임감 느껴진단 말이죠. 의사가 환자를 받아서 처방을 내리는 순간은 손이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루틴한 업무처럼 보이겠지만 이 약이 환자한테 도움이 될까? 이 약은 과한 게 아닐까? 이 약 용량은 맞을까? 이 지금 용량은 우리 미국 최신 지금에 맞을까? 한국 지금에 맞을까를 고려하고 처방을 내는 거예요. 환자를 죽이겠다는 처방은 1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볼게요. 그러니까 소아는 더 안 합니다. 성인 환자의 죽음이나 손상에 비해 보호자들은 더욱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고소하고 불가항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내 자식, 내 가족, 내 팽개치고 감옥 갈 리스크까지 져가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소아의 죽음은 가족 자체에 큰 스트레스고 엄청 크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죠. 보호자들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성인 환자의 죽음이나 손상에 비해 보호자들이 더욱더 화나는 반응 자체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다고요? 제 부모, 자식, 배우자 돌보는 게 뒷전인 의사가 그럼 인간적이고 사명감 넘치는 겁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조금 감정이 섞여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가족도 못 지키고 내 자식도 못 지키는데 나보고 환자 보라고? 환자가 고살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잘못되었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의도하신 것 같아요. 사명감이 없다고요? 만약에 이 환자를 살리다가 실패해서 이 환자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환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고소당해서 그 환자 치료 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커리어가 날아갈 수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잠시 소송 걸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잠시 집중하지 못한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도 전념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환자도 치료가 계속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중을 온전히 할 수 있겠냐. 그러다 보면은 의사로서의 좀 실력도 떨어지고 집중도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한테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연장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못 벌어? 됐어. 뭐 적당히 먹고 살면 됐지. 왜냐면 소아과를 선택하시는 선생님들은 큰 돈을 생각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보호자들이 진상이야? 어휴 뭐 하루 이틀이야? 애들이 무슨 죄겠어. 소아과 선생님들은 애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마음도 이해하십니다. 근데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대. 응? 그거 아니지? 지 않겠어요. 감옥에 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모든 직업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의사만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다가 환자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99%가 그럴 겁니다. 그런 경우에 감옥에 간다고 하면 고의적 살인이 아니고 환자를 살리려다가 그러니까 물론 뭐 치명적인 처방 실수를 한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고소는 당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감옥에 간다 라고 해버리면은 대리수술이나 뭐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뭐 거는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번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수요 공급 곡선이 해결해 줄 거다. 여전히 소아 진료 볼 의사는 많다. 아동병원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어차피 소아 인구 주는데 소아과 전문의 충분히 많고 동네 병원은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수과를 나왔을 때 그 의사를 살릴 의사는 없을 거예요. 아이가 중증 질환으로 진행됐을 때 대부 전문의는 없을 거예요. 투석해야 하는 아이는 포기하게 될 겁니다. 밤새 중환자실 지켜줄 의사는 없다고요. 10년 안에 교육이 가능한 의사들은 절반 이상 은퇴하고 병원들은 유지 안 되는 병상을 줄이거나 없앨 거거든요. 서울대 아산 삼성 가야겠네.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은 이미 풀베드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소아과 하고 싶다면 응 소아과 좋아 했지만 이제는 그 말 못합니다. 뭐 아래는 이제 뭐 그런 뭐 소아과에 대한 후회가 담긴 글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소아과 지원율은 바닥을 찍었어요. 정말 역대급 바닥을 찍었습니다. 정말 저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소아과가 무너지나. 총 199명 뽑는 소아과에서 33명 지원했습니다. 33명 지원했어요. 와 의사가 부족해요 라고 하는 흉부외과가 37명 지원했습니다. 흉부외과보다 구하기 어려운 게 소아과 1년차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러다가 소아과 의사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기본적으로 소아과 전문의들은 아직 많이 남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볼 소아과가 없잖아요 라고 하면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대 목동 사건이 좀 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아 신생아 중환자실 애초에 규모가 큰 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닥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거예요? 라고 하면 뭐 딱히 뭐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거나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통 나온 이야기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돼요 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할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뭐 10년 전까지 해서 의사 수는 일정하거든요. 근데 그 의사 수가 일정한데 소아과 지원율이 급감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전체 N수는 일정한데 소아과 지원율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 의사가 늘 거냐 라는 거죠.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만 명, 2만 명, 5만 명 의사를 만들어버리면 한 명이라도 갈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글쎄요.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만 명, 2만 명, 5만 명 의사를 뽑게 되면은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대우를 못 받거나 폐가 안 좋은 전문의들과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 이상하죠, 여러분? 의사의 수는 그대로인데 소아과 지원율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아과, 우리 동네 소아과는 없어서 줄을 너무 많이 선다. 여기다가 소아과 지금 대박 나겠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아과는 기본적으로 진료비가 쌉니다. 싸고 비급여 항목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와, 또 돈 되는 것만 따지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환자가 오게 되면은 피검사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고 심전도를 찍어봐야 뭔지 알아야 검사를 해보고 가능 이거 병 아니고 이 병 아니고 저 병 아니네 이 병 있겠다 라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다 병들 배제하고 치료를 시작을 하죠. 근데 소아과는 어때요? 애들 소아과 동네병원에서 뭐 엑스레이 찍습니까? 거의 안 찍죠. 본인의 수련받았던 그런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진료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소리만 듣고
침전도 같은 거 심청파 하겠어요, 애들이? 안 하죠. 테이블 하나랑 청진기 하나로 개원해서 개원비용 안 든다. 이퀄 청진기 하나로 모든 걸 판매해야 된다. 나는 청진기 하나로만 하는 굉장히 실력으로 아니면 혹은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라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전제가 사고 쳤을 때 고소당하는 전제니까요. 그래서 종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철학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철학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 의료, 비의료인이 봤을 때는 그럼 너희들은 책임 같은 걸 절대 안 지려고 하겠네 라는 그런 생각도 묻어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과연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한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 있습니다. 소아과 1년차인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해서 이게 소아과를 더 이상 뭐 응급실도 운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밖에 나와 있는 수백 명의 소아과 전문의들을 왜 고용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가 없으면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게 환자들도 위해서 퀄리티도 좋고 전문의도 소아과 전문의들도 밖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소아과적인 걸 살짝 포기를 하고 미용병원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마음 한구석에는 난 소아과 의사인데 소아과 진료 보고 싶은데 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고용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일반인들 봤을 때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돈을 많이 내야죠. 돈을 많이 내서 병원에서 고용을 해주면 되죠. 근데 병원에서는 인력 소아과 쪽에서 매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진료비를 많이 낼 진료비, 그러니까 의사의 인건비만큼, 그다음에 그 이제 소아과는 또 소아 간호사도 필요하고 여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상쇄할 만큼의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소아과 의사한테도 페이를 못 주고, 그러면 소아과 의사 생각했을 때는 내가 전문이기도 하고 이런 중증을 보려고 하는데 페이는 이거밖에 안 되면 난 안 하지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수요랑 공급 곡선이 안 맞게 되는 거죠. 왜 안 맞냐? 병원에서도 돈이 안 되고 의사들도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다 돈 때문이네 라고 하지만 세상의 대다수의 일들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돈에 안 중요하다고 한 사람이 가장 돈에 미친놈이다 라고 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면,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하다고 하면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하면 됩니다.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할 페이를 주면 되고요. 근데 그 페이는 병원 매출에서 나오는 거고 그 병원 매출은 소아과 수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아과를 살리려면 나라에서 그런 페이가 될 수 있게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또 나라에서 왜 지원을 해야 되냐? 라고 또 귀결 되는데요. 의학은 우리나라에서는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식을 약간 섞은 나라예요. 미국은 본인 돈으로 의대를 가고 본인 돈으로 이제 의사가 되고 본인 돈으로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본인들이 정한 대로 받고요. 보험사랑 뭐 하겠지만. 근데 영국은 어때요? 영국은 나라에서 의대 지원을 하고 나라에서 지은 병원에서 나라에서 월급도 줍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돈으로 각자의 돈으로 의대를 지원을 하고 각자의 돈으로 의대 졸업을 하고 각자의 돈으로 진료를 보고 각자의 돈으로 개원을 한 다음에 돈은 나라에서 정합니다. 뭔가 우리나라는 미국식으로 따라하기도 애매하고 영국식으로 따라하기도 애매하고 뭐가 옳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그런 고유한 게 생긴 거죠. 이거를 뭐 바꾸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하니까 이만큼 가격을 받아야 소아과 의사가 구해지겠네요 라고 말하더라도 나라에서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나와버리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지원율이 박살나는 거죠. 전공의가 돼서 전문의가 되고 전문의가 되면 전문의 대우를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요. 꼭 공부 잘해야 돈을 받나요? 공부가 돈인가요? 라고 하겠지만 9급 공무원이 페이가 다르고 5급 공무원이 페이가 다르고 2급 공무원이 페이가 다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의 연차가 올라가고 책임을 많이 지고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에 맞는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좀 무거운 주제로 오랜만에 좀 포문을 열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말하는 게 무서워요. 영상 올릴지 말지 좀 고민인데 대다수의 이제 수많은 댓글들이 아마 욕 박을 겁니다. 뭐 의사들은 철통 면허다. 깜빵 환자를 망치더라도 깜빵을 안 간다 라는 댓글도 시작해서 의대 무조건 늘려야 된다 라는 이제 무지성 의대 정원 확대랑 다 달릴 겁니다. 그거 감안하고라도 할 말은 하고 싶었어요. 소아과 의사, 대한민국 소아과 의사가 없나 라는 걸 보면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있어요. 근데 이제 20년 뒤도 모르죠. 지금은 있어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내년이라도 소아과 의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되면 소아과 매니아층들도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의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데 사람만 살릴 수 있게 환경만 마련해 주실래요? 라고 하면은 마련해 준다고 하면은 그과 달려갑니다. 개같이 달려가요. 환자 살리는 과 전문인 내과가 지원을 급감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괜찮아졌거든요. 많이 지원율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의사를 한번 이렇게 크게 잃어버리면 그 의사를 키우는 데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립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1년 플러스 3년 총 4년 레지던트를 소아과를 하게 되고 끝나고 군대 3년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13년이 걸려요. 의사명 만드는 그다음에 펠로우까지 하게 되면은 뭐 미수가 중환자실까지 보기려면 1, 2년 펠로우 하면은 거의 한 15년이 걸립니다. 한 명 만드는데 15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크게 보고 모든 뭐 혐오는 좀 잠깐 내려두고 이런 문제들에서 아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이런 글을 봤을 때 아 의사 임용피 새끼들 사명감 있는 애들만 뽑아냈구만 라고 하면은 안 돼요. 사명감 있는 애들 사명감 있는 애들만 남습니다. 의대 내 사명감만 생기게 6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해요. 사명감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6년 동안 사람 살리는 법만 배운 애들이 왜 소아과만 안 갈까? 내과도 가고 산부인과도 갔는데 왜 소아과만 안 갈까? 뭔가 문제가 있네? 왜 그럴까? 라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게 뭔가 이런 소아과에 대한 그런 그리고 전반적인 바이탈과에 대한 부활의 신호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시선 하나 바뀌는 게 관점 하나 바뀌는 게 그게 모여서 정책이 되고 그게 모여서 소아과 의사를 살리는 소아과 지원을 좀 살려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